머티리얼 프로퍼티 밴드 댐프. 머티리얼 프로퍼티의 밴드 댐프는 의상이 구부러지는 변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댐핑 값이 낮은 경우 옷이 떨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수치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얇은 의상의 경우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낮은 수치로, 변화가 느린 두꺼운 의상의 경우 높은 수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의상이 빠르게 구부러지면서 자연스럽게 변형이 되어 움직임과 주름도 잘 표현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치값이 높은 우츠의 경우에는 의상이 느리게 구부러지면서 변형이 느려 움직임이 조금 둔하게 느껴지고 주름도 잘 표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의상의 움직임과 주름을 원한다면 밴드 댐프를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